자, 진영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주 멋진 플레이로 POG 받게 됐습니다. POG 받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아진 게 좀 제 탓이라고 생각해서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오늘 이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진영 선수가 좀 최근에 경기력이 좀 내가 부진하구나, 아, 나 때문에 팀이 지금 이런 뭐 책임감이 좀 들던가요? 네, 확실히 제가 좀 부진해서 진 경기가 좀 많다고 생각하고, 네, 오늘은 저도 포함해서 다 잘 따라와줘서 이긴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모든 팀원들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굉장히 근소한 차이가 있었는데 진영 선수가 아주 간발의 차이로 POG를 받게 됐어요. 만약에 진영 선수가 내가 한 표를 줄 수 있었다면 누구한테 한 표 주고 싶다? 네, 오늘은 제가 아니라 무조건 로머 선수가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진영 선수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해주셨네요. 네, 그럼 제가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에서 타비오데가 사실 등장했어요. 그 픽을 봤을 때 프레디 브리온의 반응이 어땠나요? 일단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오히려 좋다고, 상대 팀에 탱커가 없어서 저희가 더 잘 들어갈 수 있다고 뭐 얘기 나눴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상대에서 오브젝트를 지금 진영 선수가 너무 압도적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초반부터 단추를 너무 잘 끼웠어요. 그 당시에 사실 오브젝트를 그렇게 챙기는데도 글로벌 월드는 지고 있었거든요. 뭐 이런 라인 상황보다 오브젝트가 미래다, 뭐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까? 전술이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판 무난하게 오브젝트를 먹어서 상대를 불러내려고 유도했던 것 같아요. 오브젝트로 불러내려고. 근데 오지 않으니까 다 챙기는 결과로. 그렇죠. 네. 야, 그래서 오늘 경기력이 굉장히 또 좋았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프레디 브리온이라는 팀이 이렇게 돌진 조합을 쓸 때 굉장히 잘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카이팅형 조합을 꺼내들었었고, 이런 조합적인 뱀픽 전략은 혹시 선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나요? 뭐 우리는 돌진 조합을 잘해, 아니야 우리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상대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바꾸는 조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에 맞춰서. 진영 선수의 어떤 자신을 표현하는 한마디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거는 니달리 했을 때 막 그 환상적인 무빙이라든지, 그렇죠, 민첩한 순간 판단 이런 건데, 본인이 생각할 때 아, 나의 색깔은 이런 것 같다, 딱 이렇게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어떤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초반을 잘 이끌어주는 정글러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을 잘 푸는 어떤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다른 정글러들에 비해서 초반 설계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반 설계에 있어서 이것은 확실한 두뇌 싸움에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자, 우리 진영 선수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 프레디 브리온을 응원하는, 진영 선수를 응원하는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응원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 꼭 플레이오프 진출하도록 노력하겠으니 더 많은 응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1승을 추가하면서 8승 7패가 됐는데, 어떻게 좀 플레이오프가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진영 선수? 남은 경기 중에 한 판이라도 이긴다는 마인드로 해보겠습니다. 네. 또 순위가 몇 위로 올라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1승만 더 이렇게 간절히 응원하다 보면 또 멋진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진영 선수 앞으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